안녕하세요. 강미선입니다. 오늘은 춤을 출 때 발끝의 모양이 더 아름답게 보여질 수 있도록 다듬는 훈련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좁은 공간에서도 연습하실 수 있는 동작이니까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우선 오른발에 축을 옮기시고요. 체중을 한쪽 발에 옮기시고 발을 쭉 뻗어 봅니다. 발끝을 뻗어서 최대한 심장에서 멀리 갈 수 있도록 합니다. 다음, 다시 발끝을 잡아당겨서 발끝이 심장 가장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최대한 접어봅니다. 다시 뻗고 접어보고 뻗고 접어보고 이 동작만으로도 발목 강화 운동이 됩니다. 이거를 여러 번 하시고요. 자, 이때 주의해야 되는 거 뻗을 때 이렇게 발목이 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. 이렇게 일자가 되거나 혹은 좀 더 바깥쪽으로 가거나 둘 다 괜찮습니다. 다시 접고 뻗어보고 이 연습을 왜 하시냐면은 스텝을 하실 때 이렇게 되시면 안 되겠죠. 이렇게 발목을 잘 뻗어서 사이드 스텝 혹은 앞으로 뒤로 어느 방향이든지 간에 발목 모양을 가지런하게 할 수 있는 연습 방법입니다. 탱고는 탱고에 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탱고 학원인데요. 더 많은 정보를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또도탱고.kr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. 이 영상이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혹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. Si te gustan estos videos, dale like y suscríbete al canal. Gracias.